내가 최준 스타일로. 안녕. 왜 브라더빈입니까? 저는 저 자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 형빈. 제 이름에 형이 있잖아요. 영어로 직역해서 브라더빈입니다. 피키캐스트 1 잘한다. 빈 섭외한 거 진짜 잘한다. 어플 처음 깔고 가입했다고요? 축하드립니다. 굳이 라킹을 고르신 이유요? 정말 간단한데 단지 너무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. 라킹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냐고. 저는 원래 어릴 때 K-POP 안무를 하면서 공연팀을 했었어요. 엄청 작은 애가 막 웃으면서 막 춤추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.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주는 반응이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. 저는 관종이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춤을 춰보고 싶다 배워보게 된 게 락킹하게 됐죠. 관종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. 대박. 그래 맞습니다. 몇 살부터 시작하셨나요?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때부터 춤을 처음 시작했습니다. 슬럼프 극복 방법 있나요?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슬럼프는 그냥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. 물론 저도 힘든 순간 있죠. 그런 날이 있는데 결국에는 다시 재밌고 다시 춤을 추고 싶고 하더라고. 그래서 저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오히려 더 즐겨요. 나 지금 춤이 더 재밌어지려고 한다. 이 시기가 지나면 난 더 뭔가 성장한다 라고 생각합니다. 빈님 브루노마스 소스 챌린지 너무 유명한데 소스의 챌린지의 탄생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브루노마스의 정말 열렬한 팬인데 브루노마스가 앤더슨 팩이랑 같이 밴드를 한대요. 그래서 흥분된 거예요. 진짜 한 3일 전부터 잠을 못 잤어요. 잠을 잤죠. 잤는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노래가 나왔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. 지금 뭔가 이걸 영상으로 담고 싶은 거야. 애들이랑 있을 때 해서 그냥 이제 릴스에 올렸는데 그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있잖아요. 누가 찍어줘? 누가 찍어주냐면 이 찍어주는 분이 되게 비싸요. 아이폰이라고. 예. 대부분은 이제 아이폰님과 삼각대님께서 촬영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. 시간은 40분 정도 있다고 하네요. 아 네? 아 20분 남았어. 벌써 40분이 됐어요? 아 진짜요? 되게 재밌네요 이거 생각보다. 아니 왜 20분밖에 안 남았어.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아쉬워요. 다음에 또 보고 싶지 않겠어요? 피키캐스트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? 앞으로의 활동 계획 저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되게 요즘 많은 기회가 들어와요. 뭐 이런저런 일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제 행복한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. 제일 해보고 싶은 광고. 아 이거 생각 잘해야 된다. 아 생각 안 해봤거든요. 저는 광고라기보다는 염따형님과 한번 콜라보를 해보고 싶네요. 왜냐면은 요즘 염따형님이 소리에 자주 올리거든요. 자기 챌린지 영상 그거 다 형님 제가 만든 거라고요. 굿즈 계획은 없나요? 제가 지금 티셔츠를 계획하고 있어요.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. 그냥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잘 담아서 여름이니까 반팔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. 티셔츠 구매 각. 비는 제작만에 돈은 이모가 쏠게. 이 든든한 이모들이네. 역시 저희 이모들 사랑합니다. 이모님들. 왜 이모예요? 누나지. 마지막 소감. 아 맞네요. 마지막 소감. 우선 저에게 이렇게 재밌는 시간 만들어주신 피키캐스트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락킹이란 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알아가셨나요?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앞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재밌게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 그냥 멈춰도 돼요?